대방건설 김민선 선수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포스텀 방식으로 경기 치러지죠. 일단 김민선 선수가 티샷하면 다음 오던 이제 또 상대방 임진영 선수가 티샷을 하는 포스텀 방식이죠. 김민선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장타자다 보니까요. 그렇죠. 1번 홀 기선 제압을 위해서 거리를 보고 좀 거리가 긴 홀이 어디가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막 긴 홀에서는 김민우 선수가 티샷을 미안한 감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만약에 티샷을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그 오다가 바꿔버립니다. 다시 티샷을 다음 선수가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선수한테 좀 미안해질 수 있는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티샷하는 선수는 어떻게라도 페어웨이에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네, 박해준 선수 좋습니다. 드림투어 상금 랭킹 8위로 올해 정규투어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드림투어에서 1위, 또 드림투어에서 탑10에 들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은 검증된 선수이죠. 네. 이제는 조금의 일부 들어와서는 경험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유영호 선수는 정혜원 테스트 3위, 정규 시드전 5위로 통과했고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메달을 그렇죠. 땄던 선수죠. 아시안 게임의 개인전 동메달이죠. 그리고 먼저 티샷은 박도훈 선수가 하는군요. 박도훈 선수가 지난해 마지막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하면서 상금 순위 딱 60위로 그러니까요.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민선 선수 버디 펏. 오, 좋아요. 네, 버디로 가네요. 대방건설이 한 타를 줄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회를 하든 이어진 2번 홀 바로 임진영 선수의 티샷이었고요. 오, 나이샷인데요. 네, 좋습니다. 파4 333m의 2번 홀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티샷 역시 잘 보냈습니다. 지난해 정규 투어에서 톱10에 6번이나 들었던 김민주 선수. 하나 큐세 박해준의 2번을 두 번째 샷. 오, 방향을 노렸는데 앞쪽이네요. 2번은 오른쪽 앞쪽 핀. 그래도 꽤 많은 정규 투어 대회에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리는 티샷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유현조 선수 이 버디를 잡아내네요. 그래도 그 퍼스는 약간 오르막이었고 왼쪽이 높은 퍼스였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는 퍼스였어요. 네, 삼천리 1번 홀에서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유현조 선수 이승현 선수 두 번째 샷은 핀 앞쪽에서 버디 기회 만들었습니다. 과감하게 노려봤습니다. 저 홀을 지나게 되면은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뒤쪽으로 내려가죠. 동부건설 박주영 선수의 티샷. 박주영 선수 인터뷰가 재밌었어요. 오늘 장타 대회 나온 것처럼 우리는 플레이를 하겠다. 워낙 했죠. 이 박주영 선수가 공격적인 스타일의 골프하니까 그리고 뭐
주부 골프로서 엄마로서 네, 참 대단한 선수예요. 네, 오. 잘 나왔네요. 네, 왼쪽 벙커를 지금 지나서 왔거든요. 쉴 때는 완전히 골프를 잊어버린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 채도 잡지 않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쉬는 기간에도 조금씩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선수가 있고. 오, 굿샷. 지금 본 샷 중에 가장 좋은데요. 윤민아 선수 뭐 분명히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2번 홀 이승현의 티샷. 이승현 선수 뭐 아주 작은 선수지만 한데 장타 장타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시즌에 굉장히 체력 훈련 많이 했고 또 거리 늘리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네, 페어웨이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맞바람이 불고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퍼트 스피드도 중요하고 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클럽 한 클럽 반 정도는 오른쪽으로 봐야 됩니다. 오, 오 나이스 퍼트. 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네, 스트로크 했거든요. 네, 좋은 스트로크였고. 또 그린의 경사도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네. 초대 챔피언 메디힐 첫 홀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와, 나이스 버디. 네. 네, 동부건설이 버디로 시작합니다. 아 언니가 분위기를 좀 그렇죠. 네,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린 선수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네 임채리 선수의 공 네 좋은 위치예요. 네. 예. 자 지금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황진민 선수는. 네. 네 지난 시즌 투어에서 비거리 부문 2위에 올랐던 황유민 선수죠. 아 이것도 지금 하늘로 공이 많이 떴어요. 지금 치고 나서 약간 웃는 모습이 아쉬워하는데요. 정타 언니가 그렇죠. 한번 뭔가를 보여주고 네. 싶었는데 1번 홀은 유진아 선수가 먼저 티샷 합니다. 이거 오, 그래도 들어오네요. 네. 네. 오른쪽 좀 밀린 샷이었죠. 황유민 선수가 아까 불렀던 롯데 롯데 그 노래 아시나요? 그 롯데 자이언츠 그렇죠. 야구 네, 팀 노래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페어웨이 벙커인데 저 위치나 또. 페어웨이 걸어갈 때 그린까지 보면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 오 나이스 샷. 벙커에서 굿샷. 티샷 실수가 있었군요. 티샷이 왼쪽으로 감겼나 보죠. 그럼 네 번 샷이었네요. 아 그래도 벙커에서 잘했습니다. 네. 이동은? 자 버디 펏. 오 이야. 살짝 건들고 하네요. 예. 좋은 시도였습니다. NH투자증권 박민지 3번홀 세 번째 샷으로 공략합니다.
자, 정말 좋은데요. 박민지. 와, 지금 하나 현재 2분파 하나 큐세요. 와, 김민주의 버디. 자, 하나 큐셀이 한타 줄이면서 삼천리 동부건설과 함께 1언더파 공동 선두입니다. 아주 과감한 퍼트였어요. 오, 네. 다른 팀들보다 지금 거리가 좀 있거든요. 이소영 선수는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 낭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고흥 가는 길에 있는 예. 섬인데 그게 이제 연육교로 고흥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어, 네, 좋습니다. 어, 네, 두 팀 다 아주 굉장히 네. 좋은 샷이었죠. 홍현지 선수는 스크린 골프 대회에서 어. 3년 연속 상금왕. 자, 이게 이제 올라와서 중앙부터는 네. 내려갑니다. 올쪽으로 내려갑니다. 먼 거리를 시도하는데요. 내려갑니다. 아, 많이 지나가요. 네, 파퍼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공이 탄력을 받게 되니까 더 가는 거죠. 퍼시픽 링스 코리아 김세윤. 와, 치고 나서 걸어가네요. 와, 퍼팅 잘하는 네. 선수라고 앞서 소개드렸는데 좋습니다. 김세윤 선수가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임진영. 오, 나이스 버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은 네.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방건설이 다시 타수를 줄입니다. 네, 정현지. 아, NH 투자증권도 한타를 줄이네요. 아, 야, 이거 이 팀이 또 정말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올해 좀 기대되는데요. 네. 황희, 나이스 버디. 첫번부터 버디하고 가네요. 황희 네. 선수가 동계 훈련 치앙을 아이에서 했거든요. 해피시티라는 곳에서 했는데. 어? 장타자의 정확도까지 높아진 황유민 선수 기대가 됩니다. 자, 삼천리 유현조의 티샷이었고요. 와, 오, 들어가나요? 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유현조 선수. 정말 요새 그 자, 버디 기회 고지원 좋습니다. 오, 삼천리 선두로 올라섭니다. 와, 삼천리가 지금 버디 두 개를 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 훈련을 같이 가요. 아. 아, 이 동부건설이 지금 실수가 있었죠, 앞서. 다섯 번째 샷 했습니다. 황유민 선수죠. 자, 러프에 있는 유진아 선수입니다. 자, 박주영 선수. 보기 펏. 오, 언니가 보기로 막아주네요. 보기로 막아요. 네. 역시 정말 정말 이 팀의 리더로서 저런 모습 하나가 아, 쉽지 않은 퍼트였는데 네, 후배들에게 힙 아주 웃는 모습 보세요. 네. 퍼시픽 링스 코리아는 파3 5번 홀입니다. 와, 오늘 5번 홀 선수들 샷이 정말 좋네요. 네. 5번 홀은 오른쪽 앞쪽 핀 편안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홀은 정말 오, 또 들어가나요? 오, 이야. 임팩 하고 나서 오른손을 들려고 했었죠. 아, 네. 와, 연속 버디가 나올 뻔했던 디펜딩 챔피언 롯데.
박현경 선수의 3번 홀 3번 주샷. 오우 나이스 샷. 오 좋아요. 참, 네 굿샷. 네 그 언덕에 떨어뜨려서 굴러내리는 네. 박현경 선수가 뭐 매년 그랬지만 작년에 이어서 또 그런 자, 일단 황유민 선수가 최대한 많이 보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보내줘야죠. 일단 공이 그 오른쪽으로 좀 밀렸는데요. 네, 이건 오른쪽으로 밀렸네요. 네.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들어와요. 네, 페어웨이에 떨어지면은 더 많이 굴러갑니다. 네. 지금 언덕 위쪽, 러프 언덕 위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죽었어요. 임채리. 오, 야. 박현경 선수가 일단 기회를 잘 만들어줬고 임채리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박주영 두 번째 샷. 자, 오, 네. 4번 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지금 있는 위치보다도 한 20m 정도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 버디 만들기 좋은 기회죠. 윤미나 선수. 네, 마무리하면서 동부건설 다시 언더파가 됐습니다. 4번 홀 버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4번을 버디해야 되고 황유민 세 번째 샷. 오, 이야. 와, 이 클럽 고민을 좀 네. 했던 황유민 선수인데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오, 완전히 감겼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려다 하다 보면 지금 뒷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거리가 나가는 선수는 오, 올라오죠. 올라오네요. 네. 네, 역시 장타자. 지난해 드림투어에서 주로 활약을 했지만 정규투어도 17개 대회나 그렇죠. 나와서 비거리 부문 3위에 올랐던 선수. 자, 이게 지금 공이 조금씩 흘러가죠. 저 정도로 경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홀까지 올라갈 때는 더 심하겠죠. 6번 홀이에요. 세 번째 샷. 6번 홀의 위치로 왼쪽 앞쪽. 오, 오, 나이스 샷. 네. 네. 그냥 스핀 양이 굉장히 좋았죠. 네. 아, 버디 잡아냅니다. 자, 롯데가 이렇게 되면 공동 선두로 올라서죠. 작년에 이어서 이 두 선수의 궁합이 참 잘 맞아 떨어지네요. 아, 삼천리가 또 한타 이르면서 롯데가 선두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오, 나이샷. 네, 굿샷. 이야, 뭐 이 홀은 이제 투혼의 가능성이 좀 거리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요. 앞쪽에서 뛰어올라가죠. 네. 뛰어올라갑니다. 이야, 이제 문제는 또 저 경사. 네, 원혼에 성공하고 이소영 선수 아주 좋아합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 짝 오르막이죠. 어, 와. 맞고 나오네요. 홍현지 선수도 들어와요. 네. 자, 김세현 선수의 버디 퍼트.
들어가면서 퍼시픽 믹스 코리아 공동 선두. 연속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이글 시도. 아, 오르막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홀까지. 자, 이것도 언덕이 셉니다. 아, 이것도 거리가 좀 남네요. 생각보다 언덕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또 이야. 들어가네요. 네. 선수의 케미가 참 좋네요. 지난해 그대로 이어지네요. 버디 3개째 기록하면서 롯데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버디 펏. 네, 나이스 버디. 태왕 아너스 잃었던 타수 만회하면서 2분 파가 됩니다. 이 4번 홀은 정말 버디를 민지의 티샷이었고요. 오, 나이스 샷. 좋네요. 네. 핀 왼쪽. 박주영의 버디 펏. 네, 들어가네요. 다시 2언 더파. 네, 윤민호 선수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요. 오, 또 들어가요. 이게 와, 롯데 정말 무섭네요. 이야. 세 번째 샷 공략. 어, 이번에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와, 좋습니다. 오, 그래도 막네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 노랑통닭이 6번 홀부터 계속 타수를 잃으면서 12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태왕 아너스 세 번째 샷. 어허, 그 샷. 아, 샷. 네, 다시 한타 줄이는 NH투자증권 선두와 두 타차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또 개막전에는 윤희라 선수가 돌아오죠. 아, 그렇죠. 스피드 나이스 퍼. 나이스 버디. 언더파 되면서 공동 5위로 올라오는 SBI 저축은행. 유진아 선수 버디 들어가네요. 태왕 아너스도 다시 한타를 줄였습니다. 6번 홀이죠. 아래 내리막 오른쪽이 높아요. 와, 오, 나이스 퍼. 나이스 버디. 대방건설 임진영 선수의 버디. 후반 홀 들어와서 또 첫 버디를 기록했네요. 자, 이것도 뒷바라에 불고 있고
왼쪽이 높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자, 바람이 밀어주고 있죠. 오, 바람이 좋아요. 밀어줍니다. 나이스 네. 펀시에요. 지금 저울은 분명히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보 네. 8번 홀 308m 홀입니다. 런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굴러가네요. 네, 유진아 선수 정말 잘했네요. 잘했죠. 이홀은 무조건 그린 네. 왼쪽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10번 홀의 박민지. 왼쪽 앞핀이에요. 오, 나이스 샷. 네, 박민지 좋습니다. 네, 이 홀도 뒤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홀도 경사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쪽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위기 탈출해야 하는 롯데팀. 이제 윗단으로는 올라와야 됩니다. 또 짧으면 또 흘러내립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벙커샷인데요. 네. 확실하게 좀 길게 보내려다 보니 흘러내립니다. 더 와야죠. 네. 이번에는 박현경 선수. 오 야. 들어갑니다. 와 분위기 반전시키네요. 자 지금 잃었던 점수를 지금 차근차근 지금 황기민 내리막 파펫 왼쪽이 높아요. 오, 마무리하네요. 이거를 파세이브하네요. 위기를 한번 넘깁니다. 세컨 샷 실수해서 벙커에 집어넣다가 네. 또 퍼트로 막아내버리네요. 엄청난 파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두 선수의 힘인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성공하면 공동선두 정윤지 네. 좋은 위치입니다. 뭐 이거 파이팅을 꼭 하고 지나가네요. 아 이가영 선수가 이가영 있었군요. 선수 왔네요. 네. 김민선. 버디시도 우와,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갑니다. 이야 이게 들어가네요. 와 대방 건설 선두 그룹과 한타차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아, 6미다 좋습니다. 와. 야, 후반 첫 홀 버디. 야, 이런 이제 투혼도 아닙니까? 현재 2분파 기록하고 있죠. 퍼터로 와, 거리감 너무 좋았어요. 와. 저 위치에서. 잘했습니다. 와, 오, 이걸 막아냅니다. 막아냈습니다. 이동은 두 번째 샷. 오, 나이스 샷. 네, 좋습니다. 문정미, 이동은 선수 거리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다 보니 오늘 정말 10번 홀 이소영 선수의 티샷. 네. 저 김세은 선수 퍼트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퍼시픽 링스 코리아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가자. 와 세 번째 버디.
먼 거리 파펫. 와, 들어갑니다. 이걸 집어넣네요. 와, 정했지? 야. 저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이건 컸어요. 컸네요, 정말. 네. 이야, 그걸 집어넣어요. 안지현? 방향 좋아요. 오, 나이스 샷. 네, 굿 샷. 11번 홀이죠. 와, 황유미 좋습니다. 세 번째 샷 이어가야 하는 태양 아너스. 오, 나이스 샷. 잘했네요. 아, 유진아 선수의 굿샷. 박주영. 오, 와. 야,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왼손을 싹 들어 올렸는데 나이스 퍼시네요. 자, 또 한 번 기회를 만든 롯데. 이야, 들어가요. 네. 집어넣습니다. 다시 4원 더파. 롯데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네, 나이스 버디. 메디 힐도 다시 잘 줄여가고 있는데요. 메디 힐 두 번째 열 더블 보기 이후에 지금 잘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5 오버파 기록하고 있는 노랑통닭 노은 선수가 어려운 위치에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어,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아, 첫 퍼디였어요. 다시 추격할 수 있을지요? 나이스 퍼디. NH투자증권. NH 정말 네. DCB 대단하고. 이승현. 오, 좋아요. 다시 피딩스 코리아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선두.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나이스네요. 오, 네, 어프로치 네. 잘했습니다. 내비랑 어프로치였거든요. 그리에 떨어졌던 내비랑이었고 굉장히 좋은. 황유민 버디펌. 자, 약간 오른쪽 왼쪽이 높아요. 집어넣네요. 다시 올라가는 롯데. 후반 와서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5원 더파가 됐습니다. 정소희. 네, 좋습니다. 차분하게 잃었던 타수를 후반 와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연속 버디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제 15번 홀로 왔습니다. 노랑 통닭. 오, 괜찮죠? 나이스 샷이에요. 아, 네, 여기서 한타 다시 줄이는 네. 동부건설. 오랜만에 버디가 또 다시 나오면서 오, 네. 메디 좋아요. 한 타 줄여요. 네.
그러니까 이 버디를 해야 되는 홀이 있습니다. 아, 메디힐이 계속 분위기 지금 끌어올리는데요. 나이스 버디. 좋아요. 네. 이야. 계속 지금 점수를 줄이가네요. 와, 이거 후반에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데요. 제가 지금 3번 우드예요. 오, 잘 왔어요. 네. 야, 이번은 거의 지금 페어웨이 끝까지 왔거든요. 와. 그럼 저기서 이제 아이언으로 갑니다. 오, 나이스. 네, 좋아요. 아, 이 13번 홀에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 토지 신탁. 박현경의 여섯 번째 샷이었습니다. 저 위치가 참 다들 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를 맞고 튀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정민. 네, 버디. 한타를 만회합니다. 박민지 선수. 와, 박민지 선수의 샷은 여전하네요. 지금 최근 루키들한테 롤모델 물어보면 이제 박민지 선수를 얘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황유민, 자, 어프로치 지켜보시죠. 자, 앞쪽에 떨어뜨려서. 야, 아, 원했던 네. 결과는 아니에요. 아~ 롯데가 이렇게 또 한타를 줄입니다. 야, 와, 완벽 호흡이에요. 조금 실수하면 또 바로 네. 바로 집어넣어주고 참 조합이 잘 맞네요 두 선수가. 버디 7개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채리 선수. 네, 잘했습니다. 16번 홀이죠. 홀의 위치가 왼쪽 중앙에 있어요. 이 홀도 그린 오른쪽 조금 높습니다. 오, 굿샷. 굿샷. 네, 아주 좋은 위치네요. 아. 페어웨이 네, 잘 지키죠. 크게 흔들림이 없는 두 선수예요. 또 좋은 기회죠. 네, 나이스 버디. 침착하게 한타 한타 만회하면서 정윤지의 두 번째 샷. 오, 나이스 샷. 오, 이 샷은 좋아요. 오. 오, 자, NH투자증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올라갈 수 있죠. 버디펏 들어갑니다. 자, 정윤지 선수가 정말 좋은 샷을 했고 박민지의 마무리로 이번에는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앞쪽에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린에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약간 네. 그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짧으면은 튀어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잘하네요. 지금 그 언덕을 맞췄는데 네.
운 좋게도 타고 넘어왔어요. 저 보세요 지금. 아유, 좋아하고 아, 있네요. 네, 야, 조현 선수가 하는 짐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황유민의 팝업. 네, 롯데 선두 스코어 계속해서 지키고 있죠. 경기가 참 잘 풀리고 있네요. 어프로치. 오, 나이스. 이야. 와. 이제 들어가네. 태양 아나운서 이렇게 치핑 버디를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홀에 유현조 선수. 오. 와, 이거 안 들어가네요. 정말 좋은 스트로크였는데. 자, 이게 들어갔으면 임채리 선수 굉장히 또 오우 나이스. 이소영 선수도 거리 많이 나가는 선수인데 많이 가죠. 항상 많이 보면 갑니다. 또 정교해요. 유민아 빵 줄까? 유민아. 유민아 빵 줄까 빵? 자, 이것도 뒤쪽으로 오면 내리막 버시예요. 왼쪽이 높은 내리막. 또 한 번의 버디 기회. 자, 내리막의 왼쪽이에요. 빠릅니다. 살짝 건드렸죠. 가라고 아~ 손을 보내봤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빠졌죠. 아, 빵을 들고 있었네요. 황림이 프로 언니 먹을 빵을 들고 있었어요. 아, 황림이 선수 빵이었네. 아, 잠깐 맡겼던 거군요. 홍현지 버디펏. 오, 좋은데요? 와. 95m. 오, 나이스. 좋습니다. 지금 저 세컨샷 위치에서도 그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대 그린. 정윤지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NH투자증권 4언더파 공동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작년하고는 다른데요. 아, NH가요. 네. 기대되는 팀이에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작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었죠. 네. 그 올해도 와이어 투 와이어의 백투백 우승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오. 또 골프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 조합이 내일은 깨질 수도 있어요. 버디펏? 네, 나이스 버디. 태왕 아너스가 또 한 타를 줄입니다. 공동 4위 정경희. 오, 나이스. 와. 오, 네, 좋았습니다. 와, 아, 마무리 잘했습니다. 좀 짧으니까 집어넣네요. 이야. 동부건설이 마지막 한타 줄이면서 2언더파 공동 4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승권이에요. 아, 좋네요. 오, 오 지나가네요. 지나가요. 이걸 조금 더 앞쪽으로 아~ 해놨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크게 만들든지. 네, 아, 체리티 존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길게 친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조 홍현지 선수도 훌쩍 넘어갑니다. 많이 가는데요. 와. 이건 괜찮아요. 네. 그러나 저게 지금 경사가 좀 있습니다. 약간 왼발이 낮은 경사에. 포함해서는 황유미 선수가 2홀에서 이글로 홀을 끝내는 홀입니다. 네, 이소영 선수도 이 이벤트 존에 지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벤트 존을 좀 앞으로 당기든지 해야겠는데요. 선수들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임채리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방향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잘하는 거 포터의 신호. 정말 포신입니다. 진짜 포신이네. 아니 저 위치에서 어느 누구도 못 넣었어요. 저거를 네. 박현 선수는 읽고 집어넣습니다. 제가 보세요. 포신으로 돼 있거든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 갑니다, 갑니다. 자, 올라갔어요. 두 번 만에 올리는 황유민. 이야. 아, 뭐 롯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이글 시도합니다. 자, 이글 퍼트. 자, 저 위치. 황유민 선수의 버디 퍼트. 마무리하네요. 나이스 버디. 야, 이래서 또 한타 줄여요. 네, 오늘 버디 8개를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소영, 황유민. 디펜딩 챔피언다운 멋진 경기였습니다. 정말 궁합이 참 대단합니다. 약점이 없는 그런 경기예요. 네. 네, 마무리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수리온도. 와. 태화 언어스가 단독 4회로 마무리하는군요. 그러니까 태양글라스 보면 지금 오늘 작년도 우승팀 아닙니까? 황유민, 이소영 선수와 같이 플레이하면서 지금 이런 성적으로 끝냈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네. 롯데가 1위, NH투자증권과 퍼시픽 링스코리아가 공동 2위, 태왕아너스 4위고요. 자, 대방건설 2분파로 7위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또 좀 오버파로 출발한 팀들이 있지만 내일 2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스크램블 방식 3라운드는 순위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